안녕하세요, 영쌤입니다. 9월에는 순천시의 황전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천 완주 고속도로를 따라가다가 황전휴게소를 들르게 되면 멋진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고속도로 휴게소 10대 사진 명소 중 한 곳으로 뽑힌 곳입니다. 높은 건물 없이 하늘, 산, 논, 그리고 섬진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그 어떤 카메라 렌즈보다 눈으로 볼 때 더욱 멋집니다. 두 번째는 구례구역입니다. 순천 끝자락, 그리고 구례 바로 옆에 있는 황전면에는 황전역이 아닌 구례구역이 있습니다. 구례구역 앞에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 아래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다리를 지나면 구례군이 되고 그 전에는 황전면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구례 입구에 있다고 해서 구례구역이라고 하네요. 황전면은 대부분 지역이 해발 고도 200에서 500m 사이의 산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 산 사이에서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곳은 용서폭포입니다. 구례구역에서 차로 7분 정도 가면 용서마을에 도착합니다. 차는 마을회관 근처나 길가에 세워두고 가야 하는데요. 용서폭포를 향해 가는 입구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구를 찾아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작은 개울이 흐르고 가는 길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용서폭포는 평상시에는 잘 볼 수 없다가 비가 많이 올 때 볼 수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걷다 보면 용이 살다가 쏟아지는 폭포수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올 만큼 주변 산세가 빼어나고 숲이 울창해서 용서폭포라는 이름이 붙여진 50m 높이의 폭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폭포 좌우에는 병풍처럼 수직절리 절벽에 암벽 루트가 있어서 암벽 등반가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폭포 주변은 미끄러우니 안전하게 다녀오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황전초등학교입니다. 특별하다고 볼 수 없지만 1921년 설립되어 100년이 된 학교입니다. 학생 수도 적고 작은 시골 마을의 모습이지만 왠지 정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황전면에서는 지난 9월 9일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제3회 이순신 백우종군로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순신이 백우종군하며 걸었던 황전면 구간을 따라 걸으면서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건강을 챙기는 행사였습니다. 이때 참가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백우종군길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따로 가보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옆에는 국밥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시골 마을에 맛집들이 숨어있는 거. 내부도 깔끔하고 국밥도 냄새나지 않고 따뜻하게 한 그릇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고깃집입니다. 황전면에는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육식당 형태로 운영을 해서 방문해서 고기만 구매할 수도 있고 옆에 식당에서 별도의 상차림비를 내고 식당에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기만 사서 집에서 먹었는데 역시 한우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황전면의 포인트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꼭 가볼 만한 곳들이 있으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